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페트병이랑 그리고 된장 그리고 우리가 먹는 쌀밥으로 이 세 개로 이용해서 제가 피라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잡힐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한데 지금 오전에 설치를 하고 오후에 걷어볼 예정입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바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페트병을 이용해서 오늘 잡아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제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준비한 게 밥이랑 그리고 된장 그리고 페트병,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밥으로 떡밥을 만들 거고요. 이걸 이따가 여기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이 좁은 통로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된장을 자 이렇게 떡밥을 된장이랑 밥이랑 섞어줬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물고기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페트병을 뚜껑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입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페트병 지금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자, 나름 물이 있고 해가지고 수성곤충도 살고 저기 웅덩이가 있는데 저기에는 진짜 피라미가 진짜 많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까? 자,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구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머리랑 도롱뇽 뭐 이게 등등 다 살아요. 와, 여러분 봤어요? 이거 엄청 많죠? 여러분 보여요 이거? 자, 지금 시각이 아까 시각이 6시 55분이었는데요. 지금, 네, 통발을 거두러 왔습니다. 자, 과연 잡혔을까요? 자, 한 분. 야, 대박! 난 봤어. 난 봤습니다, 여러분. 야. 이야! 이야, 진짜 대박! 와! 와, 진짜 여러분! 와, 대박 터졌다! 제가 진짜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나올 줄 몰랐는데, 와, 진짜 나왔네요. 와, 기쁘다. 자, 우선은 농장으로 바로 복귀를 하고, 복귀 후에
이 친구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피레미가 아니라 거의 붕어 수준인데 왜 이렇게 크냐. 와, 자, 농장으로 가져왔고요. 이거를 바로 여기 해가지고 걸러볼게요. 자,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자, 이거, 뺐구나. 자, 나와라. 오! 이거 막 겁나 많아. 야, 너 왜 이렇게 많냐? 자,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약간 징그러운데? 자, 여러분 이게 작은 건데 제가 너무 커서 종이컵으로 옮길게요. 자, 야, 튀었어? 야, 오! 빨리. 자, 우와, 진짜 크다. 자, 한 마리. 자,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 피레미가 아닌가? 피레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알아보고 천연기념물이면 풀어줘야겠다. 와, 지금 마리수를 세보니까 6마리예요. 6마리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 손가락이 이만하니까 아까 제가 소개하기로는 한 새끼 손가락만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끼 손가락보다 훨씬 크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큽니다. 자, 와, 진짜 크죠? 지금 물을 좀 찬물로 갈아줬더니 지금 약간 둔한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정확한 종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피레미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알아보고 좀 보호종이거나 그러면 바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번 새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민물새우, 민물새우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화면에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